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네,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저기 아진산업이고요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5,980원에 20%예요. 아, 잘못 산 것 같아요. 아, 왜 잘못 샀다고 생각하세요? 떨어지니까? 아, 지난번에 하한가까지 떨어졌는데. 네. 그게 그 뭐 70억인가 그 횡령 사건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날 하한가까지 떨어집니다가 처음에는 제가 자동차 부품 조이가 네, 자동차 부품 관련 실적 좋고 괜찮아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. 우리 추세라고 얘기했잖아요. 우리가 선생님이 네네. 사신 자리는 우리가 맨날 검은 선 얘기하죠. 제가 맨날 방송에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선이 무슨 선이에요? 이 검은 선, 아. 이 추세선, 네, 이 추세선 깨질 때는 네. 사지 마세요라고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, 제가요. 네네, 맞습니다. 혹시 그 여기 어때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 추세가 꺾인 자리예요, 올라가는 자리예요? 검은 선이? 저는 이게 방송에서 몇 번 나오길래 한 8천 원까지는 보고 사실은 샀거든요. 8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그래가지고요. 선생님, 저 뭐 TV에서 얘기한다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네. 뭐 확신을 가져서 아 이거 TV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거 좋다고 얘기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주식하는 사람 다 떼돈 벌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지 않죠.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방송에서 추천했어요. 내가 잘못 산 건데 방송 얘기하시잖아요. 네. 예.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아, 사실은 네. 옛날에도 이거 아진 사람을 쭉 보고 왔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방법을 몇 년 전부터. 예, 우리 네. 방법을 하나를 알면 아까 이거 추세 네. 실적이 좋은 건 되게 사람들이 많아요. 그걸 더 먼저 반영이 돼요. 그게 땡겨오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모든 네. 이슈들이 먼저 땡겨놨다 주식이라는 거 조종을 줘요. 그때 우리가 아, 이 종목은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60일 선포라고. 60일 선 꺾이면 사지 마요. 왜 그걸 더 빠지니까. 그 자리예요. 예. 이 자리는 예.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예. 주면 이게 갭 떨어진 자리라 그래요. 갭파라 그래요. 그 여기까지 올라와요. 네. 그때 파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. 5,500원 라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.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. 5,500원 선요? 네. 그렇게 한번 대응 알겠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